캘리포니아 LA 근처에서 낚시 가게를 하고 있는 강원도 촌 아줌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장을 했어요. 아니 글쎄 농장 언니가 50파운드짜리 배추, 그러니까 한 박스에 50파운드씩 들어있는 배추를 글쎄 14박스나 줬지 뭐예요. 한 박스에 50파운드짜리인데 배추가 딱 알맞는 크기가 한 10개, 12개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78개, 180개 정도 되나봐요. 와, LA에서 이렇게 많이 김장하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김장김치에는 바실러스균이 많이 들어있어서 장 속 환경을 개선해 소화를 도와준대요. 그리고 유용한 효소를 생성해서 혈관 건강 개선에 아주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하네요. 잘 발효된 김치에는 젖산과 젖산균, 유산균 있잖아요. 그게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김치 1g에 젖산균이 1억 마리쯤 함유되어 있대요. 우와 대박, 그렇게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같은 무게 그 요구르트 있잖아요, 그거보다 4배가 더 많이 들어있다네요. 그리고 비타민 A, C, 칼슘, 철, 인,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몸에 너무너무 좋대요. 배추하고 무에 거기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있잖아요, 그거는 변비와 대장암도 예방해준다고 하네요. 김치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산균 있잖아요, 그 유산균은 소화가 잘 되게 해주고요, 장을 깨끗이 하는 정장작용도 한대요. 김치를 하루 300g 정도 먹으면 김치를 안 먹는 사람에 비해서 대장에 유산균이 100배 정도 더 증가한대요. 그리고요, 유산균은 김치 내에 식중독균 있잖아요, 유해한 균, 안 좋은 균 번식을 또 억제시킨대네요. 우와 대박, 김치가 이렇게 좋은 효능을 갖고 있는지를 정말 몰랐네요. 그리고 김치가 적당히 숙성했을 때 항암 효과가 훨씬 더 커진대요. 마늘, 생강, 고춧가루, 파 뭐 이런 양념들 있잖아요, 그런 게 들어가서 김치를 적당히 익힌 다음에 위암세포한테 아마 이렇게 가해받나 봐요. 발효시키지 않은 김치보다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가 4에서 10% 정도 높아졌대요. 그렇게 김치가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방광암, 다양한 암의 억제에 유익한 것으로 밝혀졌대요. 와, 정말 김치 대단한 효능이죠? 그리고 김치는 열량이 아주 낮아서 다이어트 식품이기도 한데요, 김치에 포함되어 있는 식이섬유 있잖아요, 그게 포만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과식을 피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고추의 그 매운맛 있죠, 그 캡사이신 성분은 몸의 지방을 분해하고 연소하는 걸 돕는데요. 글쎄, 아니 무심코 우리가 항상 그냥 먹는 그 김치가 이렇게 다양하게 효능이 있는 줄 정말 몰랐네요. 우와 대박, 김치 많이들 드세요 여러분. 근데 김치에 단점이 하나 있는데 짜게 드시면 안 된대요. 소금 섭취를 많이 하면 발생할 수 있는 그 고혈압 있잖아요, 그리고 위암 등을 예방하기 위해 김치를 싱겁게 담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다 그러네요. 유기산 등 김치맛 성분은 저염 김치가 고염 김치보다 더 풍부하대요. 김치 소금 농도는 2% 이하로 줄이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는 꼭 생각하셔야 되겠다. 짜게 하지 말고 적당히 이렇게 조금 저염으로 만들어서 먹어야겠네요. 그쵸? 이렇게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김치는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진짜 좋아해요. 우리 거래처 사람들도 오시면 아 김치 좋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인사성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김치를 한번 많이 담아서 병에 이렇게 여러 병 담아서 가지고 왔거든요, 가게로. 그리고 그
때 마침 와서 김치 자기 너무 좋아한다고 막 이러는 사람들한테 제가 나눠줘 봤거든요. 그랬더니 막 야 마켓에서 파는 김치는 될 것도 아니라고 니께 너무너무 맛있다고 이나야 너 김치 또 언제 담을 거냐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 볼 때마다 와 김치 정말 맛있어 너 니가 한 건 너무너무 맛있어 막 이러면서 졸라대서 제가 이제 김치를 자주자주 많이 담기로 했답니다 글쎄 이렇게 이제 제 김치를 기다리는 팬이 생겼어요. 전 세계적으로 건강식품이에요, 정말.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코로나 예방에도 너무너무 좋다고 막 이러면서 김치 또 언제 담을 거야? 막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저만 보면. 에구, 김치가 장수식품인지는 어떻게들 그렇게 잘 알고 그냥 졸라대는지 요즘에는 이제 김치만 하면 우리 이제 너무너무 받고 맛있어하고 좋아하는 팬들이 제 머릿속에 쫙 펼쳐져 가지고요. 한두 박스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농장 언니가 배추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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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답니다. 농장 언니 고마워. 언니 덕분이야. 많은 사람들이 언니 덕분에 행복하고 또 맛있어하고 또 나도 막 칭찬해주면서 나에게 막 그 100만불짜리 엔돌핀이 팍팍 속게 해줘서 내 삶이 훨씬 더 행복해. 언니 정말 고마워. 친언니처럼 항상 너무너무 잘해줘서. 이번에도 배추를 50파운드짜리 14박스를 보내면서 그냥 파리바리 또 양념도 다 보낸 거예요. 갓 있잖아요. 빨간 갓. 그것도 한 박스 보냈지. 그리고 미나리도 10단이나 보냈지. 그리고 부추도 한 박스를 주면서 거기 넣고 그냥 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 대파도 두 박스 줬지. 그리고 막 시금치 있잖아요. 봄동처럼 이렇게 쫙 벌어져서 크는 그 시금치도 한 박스나 줬어요. 그리고 풋배추 김치 있죠. 그것도 우거지에서 먹으라고 또 한 박스 주고 그리고 오이도 겨울에 오이 귀하잖아요. 근데 쎄 오이도 한 박스를 줘서 제가 새콤달콤하게 무쳐서 나눌 수 있었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 복 많이 받으세요. 샌디에고에서 럭키 농장 하는 언니인데요. 여러분 마켓 가시면 럭키라고 써져 있는 럭키 팜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 보면 많이 많이 팔아주세요. 언니네 더더 많이 바빠지고 더 많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더 많이 할 수 있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언니네 광고까지 하게 됐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배추를 180폭이 조금 안 되지만 178폭인가? 그 정도를 이렇게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배추가 많은지 이틀을 꼬박 저렇게 버무렸어요. 야, 진짜 안 쓰던 근육을 써서 그런지 온몸이 다 아프더라고요. 하여튼 너무너무 많이 담아서 이제 우리 먹을 거 그리고 언니네도 한 통 주고 그리고 나머지 한 통으로는 이렇게 나눠주려고 병복마다 담아서 오늘 이렇게 나눠줬답니다. 여러분 김치 맛보러 오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팍팍 눌러주세요. 그리고 김치 맛보시고 싶으신 분 우리 집에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